이번 에피소드는 교육법인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기업 가치, 기업의 가치 이런 이걸 미래의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그것을 다시 이 주식수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은 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이 도출됩니다. 내재 가치를 보통 이제 intrinsic value라고 표현해요. intrinsic. 요게 이제 기업의 가치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인데,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좀 조정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조정 과정은 이제 위험 리스크 어드저스트먼트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위험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국가 위험과 산업 위험, 그리고 기업 위험이 있죠. 국가 위험이라면은 그 기업이 주로 소재한 국가, 지금 한국 같은 경우 보시면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마찰이 한국 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마찬가지로 또 산업이 그것이 사양 산업인지, 성장 산업인지, 그리고 그 기업의 어떤 지배 구조가 어떠한지 등등을 두어서 여기 도출된 수치가 있죠. 이 수치를 다시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적정 주가를 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주가와 시장 주가를 비교를 하죠. 주가를 비교해서 매입할 것인지 혹은 매도를 할 것인지를 결정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이것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런데 교육법인 오픈에시 캠퍼스 같은 교육법인은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일단 매출이 없단 말이에요. 설립이 아직 안 됐단 말이죠. 오픈에시 같은 오픈에시 캠퍼스 같은 어떤 설립 예정이라는 설립 예정 기업 예정 기업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요걸 이제 보통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때 주안점을 두는 것은 실현 가능성을 보는 거죠. 실현 가능성 보는데 첫째 먼저 보는 것은 프로젝트의 성질 과 그리고 실현 가능성. 만약에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은 프로젝트 성공한다면은 어떠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인가? 그죠? 미래 현금 창출의 규모를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어떤 수치가 나오고 이 수치를 다시 발행하려는 예상 주식 의 수로 나눠줍니다. 나누고. 그러면서 적정 주가, 적정 매입 주가의 기초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프로젝트가 성공할지 여부를 이제 확률로 따지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상당히, 이러한 기업들은 되게 어떤 정성적 평가. 평가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있는데, 그 시장의 어떤 매출 자료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그 기업의 재고 자산이라든가, 요런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 자료가 있을 경우는 정량적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것이 정량적 평가가 적용되는 방식이죠. 기존의 기업의 경우. 그런데 벤처 기업들,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기업들이 초기 자본, 시드머니라고 그러죠. 시드머니를 모집하려고 할 때, 그때는 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하잖아요. 자료 없으니까. 매출 자료 없잖아요. 그래서 IPO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정성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적 평가가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을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자, 프로젝트가 성공한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미래의 현금 흐름을 추정할 수가 있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이 기업은 시장에서 얼마의 수입을 올릴 것이다 하는 건 상정을 할수 있잖아요. 성공을 상정한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그 프로젝트가 성공할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공 확률이 만약에 100%다. 성공 확률 추정.
정성적입니다. 이런 건 다 정성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 100%인 경우에는 마찬가지 여기 있는 어떤 여기 이 수치죠. 이 수치의 100%를 적용해야 됩니다. 수치의 100%를 적용하고 확률이 만약에 10%다. 10%로 수정이 된다. 확률 10%. 그러면은 이 수치를 10분의 1로 나누는 겁니다. 수치 나누기 10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적정 매입 가격이 도출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벤처 기업들,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 방식을 따라서 우리 교육법인의 기업 가치가 얼마 될지 한번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추정해보는 방식은 뭐 간단합니다. 교육법인이 과연 이제 목표한 바를 성공한다면, 그죠? 목표한 바를 성공한다면은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6. 만약에 팀 주피터의 목표가 달성된다면, 그죠?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일단 시민과 학생들, 그죠? 학생 인구. 한국 같은 경우는 합쳐서 3천만 정도 돼요. 3천만 인구에게 월 1달러의 비용으로 모든 종류의 지식과 기술, 기술을 제공할 새로운 교육 인프라를 구현한다는 거죠. 이게 팀 주피터의 목표입니다. 이거는 이 목표는 뭐 팀 주피터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OLPC라고 하는 예전에 있었던 MIT 대학의 OLPC의 모토를 시민 계층으로 확대한 거죠. 확대한 거고. 그리고 OLPC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에 초점을 뒀어요. 그런데 비해서 팀 주피터가 진행하고 있는 오픈에시 캠퍼스는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OLPC는 하드웨어 에 집중. 오픈에시 캠퍼스는 소프트웨어에 집중. 둘 다 같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추구하는 이상은 같지만은 그걸 구현하는 방법론 측면에서 이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팀 주피터가 이 목표를 달성한다. 그러면은 한국을 포함하는 세계 전역의 배움 공동체 노체를 구현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수입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거죠. 수입 규모를 추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일단 기존의 어떤 교육 시장을 일정 부분, 기존 교육 시장이라 그러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있죠. 그죠? 을 일정 부분 대체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수입 규모를 추정을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추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팀 주피트의 오픈에시 캠퍼스 교육법인은 기존 법인과 다 좀 다르단 말이죠. 그와 달리 사적 이익 추구 100%가 아닌 공적 이익과 대비 사적 이익이 51:49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기존의 법인의 어떤 가치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을 교육법인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교육법인 같은 경우 법인은 어떤 주주보다 학습자와 그리고 임직원의 이익을 우선하는 거죠. 우선하는 구조 조직. 여기서 역시 또 기존의 법인과 가치평가가 달라지게 되죠. 따라서 요 교육법인이 만약에 성공할 확률이 몇 퍼센트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연간 1조 원의 순이익이 예상된다. 만약 100% 성공한다면은 상징이에요. 100% 성공한다면은 연간 1조 원의 순이익이 도출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이 두 가지 조정 때문에 이것을 다시 현재의 평가절해야 됩니다. 10분의 1로 줄이는 거죠. 10분의 1로 줄이게 되면 그러면 연간
1,000억이 됩니다. 연간 1,000억의 순이익이 되죠. 그런데 이 성공할 확률이 또 이제 몇 퍼센트 되느냐는 거죠.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수익 규모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되는데 거기다 다시 한번 재차 성공 확률에 따라서 재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 확률이 그 사람들 팀 주피터가 목표한 것을 성취할 확률이 10%다. 그러면은 이 1,000억의 순이익을 다시 연간 100억으로 줄이게 됩니다. 조정. 만약 1%다 라고 하면은 10억이 되겠죠. 10억으로 조정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업의 가치를 어떤 기업이든 그것이 국가기관이든 모든 종류의 기업, 모든 종류의 기관이나 단체나 기업이나 개인의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류. 결국은 다 돼요. 결국은 다 됩니다. 평가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조직이나 개체는 없다는 거죠.